미국의 반도체 제재 피하려는 중국이 돌파구를 골랐다는데. 오픈 리눅스도 정교하지 못한데 리스크5의 향방은? 그 전에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송은 기술 분야 팩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풀리거나 애매모호한 내용은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과는 상관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피할 수단으로 리스트5를 위한 유력 기업 간 단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년 10월에 제프장 알리바바 클라우드 회장이 명례 컨퍼런스에서 리스크5 기반의 코어 프로세스 시안테 시리즈의 개발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리스크5는 2010년부터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컴퓨터 CPU 구조입니다. 리스크5는 단지 학술용이나 연구용이 아니라 실제 산업계에서 상용화할 것을 목표로 상업적으로 중요한 장점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현재 스마트폰이나 인베디드 장치의 CPU로 널리 쓰이는 ARM과 직접 경쟁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의 자유 CPU 구조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2010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는 아직 연구 중이라 구조 설계가 완성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지만, 실험적으로 실제로 구현된 리스크5 칩은 상용 RAM 칩과 비교해서 비슷한 성능으로는 칩 면적은 30%에서 50% 축소되고 소비 전력은 60%나 감소하는 등 상당히 높은 효율과 경제성을 보여서 미래에 상용화되면 ARM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코어 개수가 아주 많은 서버류가 아니고 코어 몇 개 이하의 스마트폰 칩 정도에선 캐시를 뺀 코어의 면적이 크지 않아 칩 면적 축소가 별 큰 이점이 아니지만, 소비 전력 감소는 매우 효과가 크며 50% 정도만 되어도 적어도 2-3 단계 6년 이상 앞선 반도체 제조 기술 수준으로 업될 것으로 보는데, 오픈소스란 것이 결과가 기존 인텔 또는 ARM 기반의 CPU보다 늦는 경향이 있어 반도체 기술에서는 6개월만 늦어도 산업 기반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업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공개 CPU 설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능이나 소비 전력, 칩 면적과 제조원가 등 실제 경제성에 더 영향이 크고 연구가 부족한 공개 그래픽 하드웨어 코어 GPU의 설계가 필요하고, 현재의 ARM의 말리나 퀄컴의 아드리노, 애플의 파워VR, 엔비디아의 파스칼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개된 GPU 설계가 필요하고, GPU 설계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GPU는 단지 그래픽용뿐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기술로도 앞으로 중요도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은 대부분 제조와 후공정 단계에 집중돼 있고, 단기간 기술 혁신을 이루기 어려운 분야인 설계 분야에선 기술 기반이 취약한 편으로, 미국이 자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의 중국 기업 판매를 금지하고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중국의 반도체 업계는 사면 초과다입니다만 ARM 차이나를 자국화했으며, 이제 오픈소스나 ARM 소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돌파구로 택한 것이 오픈소스형 반도체 설계 구조 리스크5이며,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점점 더 많은 중국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미국 제재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리스크5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리스크5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독자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꿈을 실현할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반도체계의 리눅스 리스크5는 과연 진짜 오픈소스로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려면 밑그림이 되는 설계 자산 IP가 필요합니다. CPU 중앙 처리 장치의 핵심 IP 시장은 PC용의 경우 미국 기업 인텔, 모바일 기기용은 영국 기업 ARM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ARM이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어 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으며,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은 인텔이나 ARM에서 IP 라이선스를 구입해 로열티를 내고 설계 도면을 그려야 하는데, 미세 공정에 따라 그 수수료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기업으로서 오픈소스 기술은 미국의 수출 제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 칩의 95%가 ARM 설계 기반이고, 중국 기업 92곳이 지난해 ARM IP를 이용해 1억 개 이상 칩을 생산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ARM IP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언제든 상실할 우려가 있으나, ARM 차이나를 중국 회사화한 지금은 나름 편리하게 ARM 소스를 일정이나 나노 이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ARM 차이나의 컨트롤 타워가 영국이 아님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리스크5를 선택하면 중국이 반도체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공격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맞으나 암의 소스를 막으면 2019년 화웨이처럼 미국 제재가 시작됐을 때 ARM은 4개월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바 있고 이 때문에 화웨이는 당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ARM의 구형 CPU 기술을 탑재해 발표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해주세요.